안녕하세요. 이부장의 힐링 여행. 오늘은 경북 울진 금강송 휴게소를 소개하겠습니다. 순대국밥, 산채 비빔밥을 한번 먹어보았어요.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불영사 계곡 금강송 휴게소에 한번 다녀왔습니다. 오늘은 금강송 휴게소에 밤늦게 도착했어요. 금강송 휴게소는 불영사 계곡에 있어요. 제가 두 번째 오늘 방문했습니다. 불영사 계곡은 다음 편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편에 사랑바위도 소개해 드릴게요. 기대되시죠? 순대국밥이 나오기 전에 금강송 휴게소 한번 구경해 보았어요. 백화점에 온 것 같아요. 아니, 호텔에 온 것 같아요. 너무 깔끔하고 볼거리, 구경거리, 살 것도 되게 많아요. 기념품도 살 수 있어요. 여러분도 함께 구경해 보시게요. 자, 둘러보겠습니다. 금강송이 그려진 멋진 액자도 살 수 있어요. 금강송 휴게소에는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. 옷, 시계, 액세서리, 모플로 정말 많아요.
시간. Should I work against the flow? 금강송 휴게소에는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. 와, 맛있는 순대국밥이 나왔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양도 푸짐하고 정말 맛있어요. 새우로 간도 할 수 있고요. 들깨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. 과일 샐러드도 있고요. 찬이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 보이죠? 추울 때 한 그릇 뚝딱 먹으면 몸이 따뜻하고 좋아져요. 새우로 간을 하면 시원하고 더 맛있어요. 식혜 후식도 준비되어 있어요. 다음날 아침에도 금강송 휴게소에 다시 방문했어요. 금강송 휴게소에는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. 아침에는 산채 비빔밥을 주문해 보았어요. 와, 맛있어 보이죠? 사실은 금강송 휴게소는 산채 비빔밥 전문점이랍니다. 산도 정갈하고 정말 맛있어요. 밥을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고 젓가락으로 비벼 보았어요. 여러분, 젓가락으로 비비면 더 빨리 비벼진데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? 금강송 휴게소를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영상이 유익하셨나요?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편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
불용사 계곡 금강송 휴게소에 한번 다녀왔습니다.